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신메뉴요, 리얼 후라이드. 후라이드 치킨이 교촌에서 새로 나왔대요. 옛날에 후라이드는 가짜였나봐. 그래서 이번에 리얼, 진짜 후라이드라고 해서 새로 나왔어. 근데 교촌에 후라이드가 있었나? 엄청 많이 시켰어요. 아, 빨리 치킨 먹고 싶다. 이런 꽈배기에 시간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얘가 3,500원이에요. 마라떡볶이. 이야. 아, 얘가 허니순살이랑 레드스틱. 이것이 바로 신메뉴 리얼 후라이드. 열어볼게요. 이겁니다, 신메뉴. 이야, 교촌 하바네로 마요 소스. 이거 후라이드 찍어 먹으라고 준 건가? 이거 허니콤보 먹고 싶어요? 몇 개 줄까요? 두 개. 두 개면 충분해요? 세 개. 세 개 줄까요? 가자, 엄마랑 나눠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겠습니다. 후라이드. 무슨 맛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 그 소스 있던데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하바네로 마요 소스. 이런 비주얼. 이렇게 찍어가지고. 찍으니까 괜찮다. 일단 식감은 요즘 후라이드인데 튀김 맛은 약간 옛날 후라이드 느낌 나거든요. 근데 거기 후라이드 사면 주는 소금 후추 있잖아요. 그거를 후라이드에다가 미리 착착착착착착착 뿌려서 먹는 거예요. 근데 짭짜름하니까 짠 거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겠죠? 황홀이나 BHC 같은 거에 비해서 후라이드 경쟁력 있냐고요? 완전 다른 맛이야. 그냥 어때요, 여보?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응. 나 너무 맛있어. 꽈배기가 너무 맛있고 너무 고소해. 짠맛 좋아하는 나로는 너무 맛있어. 허니순살. 야, 신기하다. 허니순살은 콤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허니 시리즈는 콤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 야, 허니 콤보 느낌이 아닌데요? 부위가 다르다고 이렇게 맛이 달라지나?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 흑. 허니 순살은 별로다. 레드 콤보는 반반을 팔거든요. 허니 콤보는 반마리가 없더라고요. 이거 다 시켜서 한 5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참, 버거를 먹어보자, 버거. 근데 얘가 4,900원인데 단품이에요. 깨도 엄청 많이 뿌려져 있어, 이거 봐. 그치? 과할 정도로 많아 보이긴 하는데 먹어볼게요. 와, 무슨 뭐 훈제향 같은 소리가 나네. 아, 향이 나네. 버거 괜찮은데? 버거가 아니라 버거 패티가 아니라 닭고기 패티 그냥 넣은 것 같아요. 맛있는데? 그리고 4,900원이라고 해서 야, 단품이 4,900원이야? 라고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돈가스 먹고 돈가스 옆에 같이 주는 그 샐러드 사라다 그거 먹고 돈가스 먹고 샐러드 같이 먹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생활 맥주라고 레드라고. 원래 오늘 말표 맥주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말표 맥주를 사러 갔거든요. 그 많은 맥주가 다 꽉 차있는데 말표 맥주만 텅 비었더라고. 3,500원인가? 뭐 그랬어요. 3,000원인가? 3,500원? 와우. 살짝 붉은색이 나긴 하네.
맛있는데? 라구아의 깔끔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처음에 딱 마실 때 향긋한 향이 살짝 나요. 살짝. 아, 좋다. 이 맥주 괜찮네. 마음에 드네. 레드 스틱. 이야, 맛있겠죠? 리얼 후라이드. 아직도 못 먹었어, 떡볶이. 마라 떡볶이라고 해, 마라. 여기 원래 계란이 있어야 되는데 계란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죠. 떡볶이는 크게 포인트가 없는 맛이에요. 아, 이거 어떤 맛이냐면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는 고추장 베이스의 떡볶이 맛이거든요. 마라 향이 들어가 있어요. 마라 특유의 그 맛이 있잖아요. 통증으로 느껴지는 그 마비 느낌은 안 나요. 그냥 향만 나, 향만. 진한 고추장 떡볶이입니다. 정확했다. 떡볶이는 그 가격 얼마였지? 떡볶이가 9,000원. 죄송합니다. 9,000원이야? 먹지 마세요. 잠깐만. 아, 너무 깜짝 놀랐네. 잠깐만. 별로입니다. 이건 아니다. 9,000원 안 돼요. 이거 떡볶이 브랜드 가서 드세요. 이거는 아, 3,500원짜리 꽈배기. 이거 3개 들어있으니까 하나에 1,200원? 좀 안 되는? 괜찮다. 저는 시나몬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추러스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시나몬의 향과 달달한 맛이 밸런스가 잘 맞아요. 저희 딸은 너무 맛있다고. 이게 제일 맛있었대요. 얘가 가격이 괜찮아요. 16,500원. 16,000원. 요즘 치킨 다 뭐 하나 시키려고 하면 한 18,000원, 20,000원 요 정도 하잖아요. 근데 16,500원이라서 좀 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슬프네. 아, 후참은 14,000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떡볶이가 여기에 반값이라니 너무 깜짝 놀랐다. 반성해라 떡볶이. 떡볶이 찍어 먹어보자. 안 어울려. 너무 짜. 아, 이게 소스가 비싼가? 고추장이 막 국내산 고추장 쓰고 이러나? 이거 9,000원이래요. 어? 그거 봐. 이번 한번 먹어보자. 자기의 평을 들어볼게요, 그러면. 근데 내가 보기엔 어묵이나 이런 게 좀 비싼 어묵이 들어가긴 했어. 두툼한 거. 이거 자기가 많이 먹었어요? 아까 떡 한 일곱 여덟 개 먹은 거 같은데요? 진짜? 그럼 이게 다야? 떡 한 열 몇 개 들어있겠네? 9,000원인 거 너무 심하다. 고추장이 막 유기농 고추장 이런 거 아닐까? 그렇죠? 네. 아, 오늘도 맛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홍사 언니 교촌 개발팀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프라이드 잘 먹었습니다. 떡볶이 좀 해명 좀 해주시죠. 떡볶이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떡볶이 왜 이렇게 비싼 거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 나는... 리뉴얼 계획 중이래요. 아, 그래요? 떡볶이. 아... 네, 좀 잘 부탁드립니다.